시원한 얼음 그릇 만들어 먹어요. 얼음 그릇 메이커. 소영 씨는 행복해요. 점심시간이거든요. 팀장님 점심 안 드세요? 저 여기서 먹을 거야. 팀장이에요. 그럼 저 먹고 오겠습니다. 너 기회가 다 썼어? 밥 먹고 와서 쓰려고. 언제 나가서? 언제 밥 먹고? 언제 너 좋아하는 블루레몬을 먹고? 기회 안 쓸 거야? 야, 너 여기서 먹어. 도시락 안 싸왔는데. 내가 실수로 2분 싸왔어. 콩국수야. 그릇이 얼음이에요? 어떻게 만들어요? 얼음 그릇 메이커야. 햇반 그릇 아니야. 물을 여기 선까지 채우고 뚜껑을 닫고 냉동고에 얼리면 끝이야. 다 얼면 이렇게 시원하겠지. 시원한 거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. 응, 나 고등학교 때 별명이 엘사였어. 겨울왕국 나 대학교 때 나왔는데. 주스 같은 거 넣어서 만들어도 돼. 화채, 비빔국수 시원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. 팀장님, 콩국수에 소금 뿌리셨어요? 왜? 너 설탕 뿌려? 네. 에휴, 애기냐? 바꿔. 여름에 더 시원한 얼음 그릇 메이커.